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증시가 맞고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내가 맞고 시장이 고장난 걸까? 겸손한 수익률 앞에 그런 생각들 한 번씩 하시죠? 시장의 계절은 그만큼 일교차가 참 큽니다. 금리가 올라서 기술주 안녕이라고 하더니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 이제는 MS, 테슬라, 엔비디아 살 때라고 옆구리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25% 가까이 떨어진 거 봐라. 이 정도면 세일 넘어서 떨이다. 리포트들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도 정말 듣고 싶던 말이긴 한데 이러다가 또 언제 이산이 아닌가며 그럴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요. 물에 빠졌을 때는 열심히 헤엄쳐야 사는데 육지 쪽으로 헤엄쳐야 삽니다. 어느 쪽이 물, 어느 쪽이 육지인지 제대로 길잡이 할게요. 6월 2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 지급이 되고 있죠. 사흘 만에 17조 원가량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오늘부터는 혼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신청 지급이 시작되고요. 수출은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수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같은 게 많이 올라서인데 무역 수지 적자를 다시 기록을 했군요. 또 정부가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잠깐 멈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임대차 거래 시장까지 함께 알아보고요. 둔촌주공,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서울시가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여기에 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롯데타워 걸림 문제 때문에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무기한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제법 많이 걸려 있어서 쟁점이 됩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 전해드리고요. 우리 증시 들렀다가 오늘 스포츠 발전소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밤 8시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평가전이 열립니다. 네이마르가 발목이 아프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출전할지 말지 모르겠네요. 손흥민 선수와 네이마르의 맞대결 여부도 관심인데 이성무 기자와 함께 오늘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술발전소, 세계적인 미술작품 모나리자가 그동안 참 순환이 많았는데 이번엔 또 거기다 누가 케이크를 던졌어요. 이건 무슨 일일까요?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 알아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되고 나서 5월 30일부터 이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네, 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총 276만 개사에 17조 388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사흘 만인 1일 오전 10시까지 총 284만 개사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신청 대상인 323만 개사 중에 87.9%가 신청한 거고요. 지급률은 85.4%입니다. 중기부는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 등록증 끝번호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을 했고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해서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이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앞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이나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이 됐습니다.
일반 지원 금액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이고요.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9개 구간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연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네, 2일인 오늘부터는요. 1일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또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사에 대한 확인 지급은 오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지급 대상자인 분들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이 주말과 공휴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손실보전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무역수지가 두 달째 적자다. 2008년 경제위기 당시보다 상황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 수출액 대비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것인데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5월 수출액은 615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3% 늘었습니다. 수출만 보면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역대 5월 중에서는 최고 실적입니다. 문제는 수입액인데요. 지난달 수입 규모가 1년 전보다 32% 늘어난 63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면서 무역수지도 17억 1천만 달러 적자로 두 달째 적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과 같은 적자 추세가 이어지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14년 만에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누적 적자 속도 역시 심상치가 않은데요. 한국은행 국제수지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경제위기 당시 1월에서 5월간 무역수지는 누적 63억 4천만 달러 적자였는데 올해 기준으로 똑같이 보면 벌써 78억 5천만 달러로 이를 넘어섰습니다. 100억 달러도 조만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간 기준으로도 14년 만에 역대 최대 수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 연간 무역 적자를 낸 것 역시 200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연속되는 무역수지 적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또 저탄소 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이 천연가스 수입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고유가 기조 속에서는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유가가 뛰면 원자재 가격이 같이 높아지면서 수입 단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인데요. 경제의 주된 성장 엔진인 무역이 계속 이렇게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이 직면한 금융, 물류 상황을 분석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 등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참 난감할 거예요. 공급 충격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사실 웬만한 거 수입해서 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폭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본다고 하는데 기업들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가볼까요? 공시가격을 그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공시가격 로드맵 요거 추진이 되어왔는데 이거 잠깐 멈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같은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세워놓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안도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현실화 계획은 2020년 11월 각종 조세와 분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너무 낮아서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서 도입이 됐는데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는 2030년까지 그리고 단독주택은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 현실화율이 아파트가 70%대고요. 단독주택이 50% 정도이거든요. 현실화 계획안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현실화율을 올려서 공시가격 을 매겼는데 공교롭게도 집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래서 새 정부 출범 후에 이런 현실화 계획 재수립이 국정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2일부터 이런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또 공시 제도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 절차에 나섰는데요. 연구 용역은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는 것과 이 공시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 투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은 내년에 내놓겠다는 목표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공시가격부터는 수정안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격이 급등하거나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이런 현실화 계획 적용을 일시 유예하는 이런 탄력적인 조정 장치도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공시가격이 달라진다. 이게 또 시장에 어떻게 해석이 될지 요거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공시가격이 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 월세 거래량이 사상 처음으로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다. 이런 통계도 들어와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원인은 조금 다양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통계를 살펴보면 4월 전국에서 이루어진 주택 전월세 거래 총 25만 8천여 건 가운데 이 월세 비중이 50.4%로 집계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49.6%로 나타났는데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해서 50%를 넘긴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민간 통계에서도 월세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잘 신고되지 않았던 이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또 이 전세값이 비싸지면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가 많아진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임대차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20년에. 그래서 네. 이후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한 신규 전세값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세입자가 반전세를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건데 가령 보증금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뛰면 한꺼번에 2억을 올리기 어려우니 4억 대신 2억 원에 월 임대료 얼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최근 전세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가 더 낮아지는 현상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효과로 세입자가 스스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이제 4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높게는 연 5%를 넘은 상황인데 반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 4월 기준 평균 4.2%로 일부 구간에서는 대출 이자보다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 숫자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전세대출 금리가 평균적으로 연 5% 그런데 전환율이 4.2%면 여기에서만 0.8%포인트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자 부담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파트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둔촌주공 이제는 뭐 전 국민이 아는 단지가 아닐까 싶은데 공사가 중단되고 크레인 뺀다 여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서울시가 조합하고 시공사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조건인가요? 네, 조건을 좀 살펴드리면 일단 양측의 입장을 들어가지고 중재안을 마련한 초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쟁점이 됐던 부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신에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는데 핵심 쟁점인 기존 변경 계약이 유효하냐 이런 거를 양측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공사비 3조 2천억 원에 대해서만 기존의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원의 재검증을 신청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고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변경하자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러면 조합 측은 그동안 우리가 증액을 한다. 그럼 증액은 오케이인데 대신에 마감재 같은 걸 더 비싼 걸 써달라. 고급 비싼 것들 이런 걸로 마감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거 마감지 고급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좀 약간 첨예한데 미계약 부분은 이 조합과 협의해서 시공단이 일부 수용하되 기존 부분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과 또 고급화되면은 공사비가 늘어나잖아요. 이것은 조합이 부담을 하라고 서울시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사실은 그 계약한 금액을 증액할 때 총회를 거친 사안이었는데
이번에도 총회를 거치고 나서 입장이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중재안에는 추가적인 분쟁을 막기 위한 내용도 좀 담겼는데요. 합의할 내용의 적정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사업자 대행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고 또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사업 대행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이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조합 등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 대행자를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산 소식 잠깐 전할게요.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왜 내일부터 원치 않게 문을 닫습니까? 네, 이렇게 된 데는 부산 롯데타워 건설을 재촉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승인 거부라는 초강수를 두면서입니다. 부산시가? 네. 네. 부산시가 5월 31일 만료되는 임시 영업 사용 승인을 연장하지 않은 건데요. 네, 그 롯데타워 건설을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분석이 됩니다. 롯데타워 건설을 압박하기 위해서죠. 중요한 건 사실 건설사하고 시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일 텐데 요거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저희가 자세히 지켜보고요.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실내에서는 아직 마스크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웬만한 거 다 풀렸지만 방역수칙 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강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는 견고한 경제 지표 발표로 1% 내외 상승 출발하기도 했는데 JP모건 CEO의 경고 이후에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연준의 양적 긴축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유동성 축소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블러드 총재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 등을 표명하자 좀 낙폭이 축소됐고요.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완만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도 긍정적이긴 했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는 이 메타 플랫폼의 하락 여파로 대형 기술주가 상승폭을 좀 반납하자 재차 낙폭이 확대되면서 마감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물가 부담이 조금 잦아드나 싶은데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저는 최근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이 경기 침체가 요구하는 톨비가 비쌀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긴장했는데 증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미국 연준은 지난 5월 FOMC에서도 밝혔듯 6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부터 팬데믹 이후에 투입됐던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매월 475억 달러 규모를 축소를 하고요. 9월부터는 매월 950억 달러를 축소하게 되는데 이 지난 3월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했듯이 양적 긴축은 금리 인상 효과를 주기 때문에 대체로 실질 금리를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주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 2017년 9월에 FOMC에서 양적 긴축을 발표한 이후 10월 1일 시행 후에도 관련 이슈보다는 실적과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 등에 주목하면서 미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2019년 3월 당시에 파월 연준 의장이 연말 양적 긴축 조기 종료를 시사하는 발언을 좀 하긴 했으나 시차를 주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에 악영향을 좀 줬었던 거거든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아무래도 경기 침체 이슈를 조금 자극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한 이번 양적 긴축은 당시보다 분명히 더 빠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경기 둔화 속도를 더 빠르게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 금융시장이 경기 침체 이슈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변동성 확대도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오늘도 이 미국 증시 하락은 이 JP모건 CEO인 다이먼이 양적 긴축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상품 가격 상승 우려하고 있으며 JP모건은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조언하고 있다라고 좀 주장하면서 이런 경기 침체를 언급한 영향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될지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연준 의원들은 대체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른 모습입니다. 가장 매파적인 성향인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회의적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곧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도 뭐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었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경기 침체 증후는 보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정점을 찍었다라고 주장한 점도 증시에는 좀 긍정적이긴 했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사실은 경기 침체를 예단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저도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물경제지표인 5월 ISM 제조 PMI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호조를 보였고요. 또한 인플레 장기화와 결합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속도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의 여부가 언제 오느냐, 이게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여부를 좀 보시면서 그 이후의 경기 침체를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경을 진단하는 책이 바로 그 베이지북이 될 텐데,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어요. 미국 경기를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예, 일단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미국의 전체 12곳 중에서 한 3개의 지역 정도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표명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조업 성장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명을 했고요. 물론 소비는 높은 가격으로 약간의 좀 완화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용은 여전히 타이트하긴 하지만 이것 또한 완화되기 시작하는 징후가 나타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가는 뭐 투입 가격이 상승해서 여전히 강하고 견조한 물가 상승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체로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뭐 일부 소폭 하향 조정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견고하고 타이트한 고용과 인플레이션 정점 이슈를 좀 시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오히려 이런 견조한 경기 상황으로 인해서 당분간 연준의 기조는 뭐 조금 더 매파적일 수밖에는 없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 시장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밤에 나온 리포트들 중에서 요거는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었던 게, 미국의 대표적인 IB들이 이제는 기술주 좀 사셔야겠는데요, 이런 리포트를 약속이나 한 듯이 자꾸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은 뭐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긴 했으나 이 경기 침체 둔화 우려가 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이 국채 금리의 상승은 고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 뭐 보는 관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격 메리트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최근 주가가 조금 반등하긴 했으나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같은 대표적인 성장주들의 PER이 뭐 25배에서 35배 수준, 12개월 포워드 기준입니다.까지 내려갔다라고 한다는 점은 사실은 절대적인 가격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뭐 주식 시장의 격언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장 가격이 낮은 게 가장 좋은 호재라고 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IB들은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사실 가격 메리트 자체는 낮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분명 뭐 시간은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펀더멘탈상의 우려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물론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비용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날 경우 다른 기업들보다는 그런 환경을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은 이미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타이밍을 재시기보다는 펀더멘탈이 양호하다고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는 기업들, 특히 빅테크라면 좀 보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양대지수는 하락 출발을 했고요. 뭐 아무래도 코인 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됐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뭐 달러 강세, 뭐 이런 효과들이 좀 반영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달러화가 강세 전환되면서 수급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또한 국채 금리가 재차 상승하면서 성장주의 불리한 환경이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일부 좀 반영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다만 앞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이 경기 침체 우려 실제 경기가 침체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사실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뛴 이유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가 생각보다 뜨겁다, 오히려 매파적인 연준의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은
시장의 오히려 우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 시장과 굉장히 동조화가 잘 됩니다. 환율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증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의 추이가 아마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의 방향성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강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아마 치킨이 잘 팔릴 것 같아요. 다들 귀가를 좀 일찍 하시지 않을까, 아닐까요? 큰 호프집에 모이실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또 언제 탄생할지 모르는 아시아 최초의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세계 최고의 몸값을 보유한 사람, 두 선수가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이마르 선수가 발목이 아프다고 해서 아, 아뿔싸 싶긴 한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 네이마르가 만날지도 모르는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평가전이 오늘 저녁 8시에 열립니다. 그걸 직관하러 가서 취재하시는 분이 지금 제 옆에 앉아계시거든요. 축구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 효과까지 알아볼게요.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기자님, 일단 네이마르 와요, 안 와요? 네. 오늘 아침에 SNS 보니까요. 네. 발이 많이 부었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발 네. 중족골이라고 하거든요. 오른발. 중족골. 고질적인 이 네이마르의 부상 부위인데요. 좀 부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월드컵 무슨 4강전이나 결승전처럼 아주 중요한 경기면 무리해서라도 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A매치 친선 경기다 보니까 아마 무리해서 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로 부어있으면은 뭐 몇 시간 뒤에 확 부상이 가라앉고 그럴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아마 뭐 팬들 입장에서 많이 아쉽겠지만은 네이마르가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아쉽습니다. 사실 세계 유수의 리그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 또 몸값 합치면 1조 원이 넘는다는 브라질 선수단 정말 빅매치인데 손꼽아 기다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예매하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접속하자마자 68시간 뒤에 접속됩니다. 제 뒤로 대기자 28만 명. 그런데 저희 팀에 그 어려운 일을 해낸 분이 계세요. 네, 밖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작가님이 그 어려운 예매를 해서 지금 정말 위풍당당하게 오늘 보러 가신다고 하는데 다들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될까? 요거 지금 맞추느라고 저희도 내기 좀 걸까 하거든요. 네. 기자님 보시기엔 어때요? 이 기자로서 직업적인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국적을 떠나서 네. 네. 그러면 한국과 브라질 간의 실력 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두세 골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열렸던 2019년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렸던 A매치에서 우리가 0-3으로 졌고요. 9년 전에 우리나라 에서 브라질과 또 맞붙은 적이 있는데 이때도 0-2로 졌습니다. 그런 만큼 뭐 두세 골 차 뭐 0-2, 0-3 이 정도 스코어가 좀 합리적인 결과라고 보는데 이제 좀 기대감을 갖고 본다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열리잖아요. 6만 관중이 와 하고 대표팀에게 응원을 보내고 우리 기를 넣어 드릴 거거든요. 네, 기를 네. 받고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열심히 뛰고 손흥민 선수가 또 요즘 상승세 아니겠습니까? 그쵸. 또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간다면은 우리가 1999년에 브라질을 이긴 적도 있습니다. 오. 김도훈 선수가 그때 결승골을 넣어서 1-0으로 이긴 적도 있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네. 7번 맞붙었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브라질을 이긴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이기지 말라는 법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2002년에도 4강까지 갈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 광화문에 뛰쳐나가고. 네. 안방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우리가 몬징이라는 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겸손하게 지켜볼게요. 아니, 네이마르 선수가 네. 입국하고선 SNS에 화제 검색어 며칠 내내 오를 정도로 예, 그랬었는데 아, 또 간밤에는 부상이 있다고 해서 걱정은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게 저기 클럽에서 목격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네.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EPL 득점왕으로 이번에 청룡장까지 그 받는다고 하는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네. 청룡장 하면은 이 체육 훈장 다섯 가지 종류 가운데 가장 높은 그런 단계의 훈장이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때 멤버들이 무슨 훈장 받았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요. 청룡장을 못 받았고요. 맹호장을 받았습니다. 아니, 바로 4강까지 가도요? 네, 바로 아랫단계의 훈장을 받았고요. 그때 청룡장 받은 분이 유일하게 한 분 계시는데 거스 히딩크 우리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청룡장을 받는 게 손흥민 네. 선수가 처음이에요. 개국이래. 그렇습니다. 선수로서 말이죠. 네. 물론 뭐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전 회장 이런 분들은 청룡장을 받으셨지만은 축구 선수가 이 청룡장을 받는 것은 처음이고 특히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다고 하니까 원래는 보통 문화체육부 장관이 그렇죠. 대신 주거든요. 그런데 네. 직접 대통령이 준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고요. 축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또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몸값도 굉장히 비싸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주급으로 한 3억씩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득점왕을 놓고 경쟁을 했던 살라 선수 아니면 뭐 네이마르 선수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아 지나치게 할인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기자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손흥민 선수 몸값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팀 내에서 그리고 EPL에서 10위권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재계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30대에 접어들어요. 그게 좀 그러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손흥민 선수 본인이 욕심을 좀 낸다면 괜찮은데 토트넘에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거든요. 나 여기가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몸값을 그렇게 욕심을 안 부리고 토트넘에서 뛸 수 있다면은 그게 난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손흥민 선수 몸값은 뭐 어쨌든 재계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가치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올라가겠죠. 하긴 그 케인하고의 그 영혼의 단짝이잖아요. 케인의 몸값이 현재 훨씬 비싸기는 합니다만 둘이 이 합이 잘 맞는다. 그리고 팀에서 다들 그렇게 좋아해주는 그런 걸 보니까 사기가 올라갈 법도 한데 손흥민 선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브랜드의 경제적 파급 효과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우리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손흥민 선수의 경제 효과 뭐 브랜드 가치 이걸 평가했는데 뭐 2조 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2조 원 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손흥민 선수의 뭐 가치라면은 네. 게다가 또 최근에 이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건 노스7이라고 또 개인 브랜드도 런칭을 했어요. 노스라는 게 손을 뒤집은 글자 맞죠? 그렇습니다. 네. 뭐 되게 복잡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SON을 뒤집어서 네. 노스라고 했고요. 7번은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죠. 사실 이렇게 스포츠 슈퍼스타가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은 뭐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CR7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7 이런 브랜드 해가지고 뭐 속옷, 향수, 스포츠 브랜드, 시계 뭐 이런 브랜드를 론칭했고 뭐 베컴이라든지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네이마르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다 자신의 브랜드를 다 론칭하고 굉장히 큰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뭐 손흥민 선수도 지금의 인기라든지 이걸 감안한다면은 제품만 잘 나온다면은 제품만 잘 나온다면은 엄청난 이것도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개인 브랜드가 2조 원이 아니라 20조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호텔을 런칭한다. 뭐 숙박업소 관련해서도 지금 브랜드를 출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CF 몇 개나 찍었는지 이런 거 통계 나옵니까 지금? 그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 CF만 찍은 게 한 40여 개 된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네. 네. 이건 대략적인 겁니다. 네. 이게 한 편 출연할 때마다 그전에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0억 이상 출연료가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네.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지금 사실 어떻게 추산할 수가 없는 거죠. 워낙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한류스타라고 하는 톱스타 절에 가라네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한국에 와서 그 잠깐 동안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니까 CF 찍을 때도 단발성으로 찍고 간다고 들었는데 네. 그리고 제작진이 전부 다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아 진짜요? 네. 한국에서 물론 한국에 잠깐 왔을 때 찍기도 하지만 네. 대부분의 CF는 영국까지 제작진이 전부 다 건너가서 스태프들이 가는군요. 네. 런던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짧게 짧게 찍으라고 아버님이 신신당부를 했다.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아버지를 무서워해요. 아버지가 그 본인도 축구 선수 출신이고 트레이너죠? 그렇습니다. 지금 또 춘천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그런 축구 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크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교육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한마디 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그 지시를 따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루틴을 지키고 있고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이 손흥정 씨,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손흥정 씨의
트레이닝 방식이 그래서 영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 왼발 오른발 하루에 1000개씩 그 연습시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도 이 원래는 손흥민 선수의 주발이 오른발인데 왼발, 양발을 다 네. 같이 잘 쓸 수 있도록 처음에 무조건 일단 왼발로 훈련을 시켜요. 그냥 똑같이 왼발 오른발 같은 횟수만 채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첫 슈팅은 왼발 그리고 첫 드리블도 왼발로 하도록 아버지가 정말 엄격하게 훈련을 시켰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그 루틴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처럼 양발 다 쓰는 선수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부분 양발을 잘 쓰기는 해요. 거스 히딩크 감독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대표팀을 처음 맡았을 네. 때 한국 선수들을 보고 놀랐던 거는 첫 번째 생각보다 체력이 약하다 우리 선수들이 두 번째 위기 질서가 너무 강하다 그리고 세 번째 양발을 다 잘 쓰네 네. 왜냐하면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나 세계적인 선수들도 다 왼발만 잘 쓰든지 오른발만 잘 쓰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선수들 보니까 오른발로 차다가 또 어떨 때는 왼발로 차고 그러니까 양발을 다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한편으로는 답답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표팀 한국 대표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양발 다 쓰면은 아무래도 공격력이든 수비력이든 올라갈 테고 왜 야구에서도 투수 중에 좌완이 귀한 게 네. 이 왼쪽을 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왼손 포수가 없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포수가 되려면 공도 잘 던져야 되는데 그렇죠. 왼손으로 공 잘 던지는 선수를 포수로 쓰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공 잘 던지면 당연히 투수시켜야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왼손 포수가 없는 건데 그런 만큼 뭐 우리나라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왼발 오른발 다 이렇게 잘 쓰는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선수들만의 아주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냈으니까 몸값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친선 경기 티켓팅 전쟁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야 이거 아이돌 공연 절에 가라였습니다. 저희 주변에 단 한 번도 예매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예매 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H.O.T 때부터 갈고 닦은 실력으로 H.O.T부터 BTS까지 난 다 됐다. 근데 이번에 실패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축구협회가 30만 명이 동시 접속이 가능하게 서버를 늘려놨는데 75만 명이 접속해서 마비됐다. 관심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브라질이라는 팀이 오는 만큼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고요. 그걸 넘어서 지금 손흥민 선수 봐야죠. 지금 손흥민 선수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 그럼요. 또 손흥민 선수가 맨날 볼 수 있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보러 가자 이렇게 이 팬들이 전부 다 일치단결해가지고 대동단결해가지고 지금 상암볼로 가고 있고 게다가 또 이번 올해 또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축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고 게다가 2년 넘게 우리가 방역 정책 때문에 밖에서 야외 활동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런 어떤 욕구들, 그런 눌렀던 욕구들이 최근에 확 터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야구장도 뭐 야구 인기가 떨어졌니 어쩌니 그런 얘기에도 요즘에 관중들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지난 주말에도 잠실구장에 한 2만 명 넘게 들어왔고요. 그런 만큼 최근에 그런 국민적인 욕구가 폭발하면서 이 야외 스포츠 이 현장에 또 활기가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TV로만 만났던 선수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이것도 재미일 텐데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한 면면도 알아보고요. 브라질 국가대표팀 라인업을 보니까 야 모르는 구단에서 뛰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일단 구단 자체가 다 소위 네임드 구단. 그런데 이 선수들 몸값을 합치면 1조 원이라는데 각각 선수들 몸값 한번 볼까요? 네. 뭐 굉장히 일단은 그 네이마르 선수가 한때는 가장 비싼 몸값 선수로 유명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네이마르도 30대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값이라는 것이 당장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30대 접어들면 아무래도 몸값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브라질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20대 초반에 비니시우스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레알 마드리드의 유럽 축구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인데 네. 이 선수의 몸값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듯이 높고 있고요. 뭐 브라질 선수의 몸값 전체를 합치면 1조 원이 넘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한 7.5배? 뭐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의 몸값도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거의 60-70%를 차지하고 있고 네.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그렇게 몸값이 높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브라질이라는 어마어마한 선수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몸값은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게 몸값을 책정하는 업체,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가 독일을 기반으로 한 트랜스퍼 마크트라는 데가 가장 유명한데, 이런 데가 이제 유럽 축구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도 가능하고 네. 나름대로 어떤 공신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부분 뭐 K리그에서 뛰거나 아시아 무대에서 뛰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만큼 뭐 몸값의 크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선수들 자신감을 갖고 오늘 경기에서 정정당당하게 잘 맞섰으면 좋겠습니다. 비니시우스, 저는 이름이 특이해서 신인가? 심지어 그 이름이 비니시우스 주니어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아들인 비니시우스 주니어. 그 집안이 다 신인가? 저는 그 챔피언스리그 결정전을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봤는데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의 새로운 뭐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고요. 아마 오늘 만약 네이마르가 최전방에 못 나온다면은 이 비니시우스가 최전방 공격수를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선수를 막는 게 우리 수비수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어떤 활약 펼치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자 오늘 열릴 브라질전 외에 세 차례 평가전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경기들, 어떤 체크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정리할까요? 네. 6월 6일 현충일에는 칠레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A매치를 치르고요. 그리고 6월 10일에는 파라과이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르는데,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상대하거든요. 네. 우루과이의 가상 상대라고 보면 됩니다. 칠레와 파라과이는 물론 뭐 이 두 팀도 나름 또 강한 팀들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루과이의 가상 상대라고 보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경기는 6월 14일 이집트와의 경기입니다. 이집트에는 모하메드 살라, 별명이 파라오죠. 진짜 그렇죠. 신적인 존재입니다. 월드컵에서는 만날 수 없는 선수죠.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손흥민 선수와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인데 EPL 득점왕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팬들이 기대를 거는 어마어마한 빅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6월이 좀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93 하나님, 우리 아들 앞자리 예매했어요. 아들이 가자고 할 때 갈 걸. 대학 후배들 데리고 손흥민 선수 경기 보러 간대요. 오늘 면접 보는데 꼭 됐으면 해요. 서구 파이팅. 여기서 서구는 엄마 혹은 아빠를 떼놓고 대학 후배들과 경기 보러 가는 아드님이겠죠. 대단하신데요. 이 예매를 어떻게 했을까. 심지어 대학 후배들까지 데리고 간다. 그럼 예매가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되실 겁니다. 오늘 면접에 좋은 기운이 깃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항상 저희 이 마지막 코너에서 좋은 얘기 해주시고 가시는 분 제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모나리자라는 작품 루브르 박물관 가시면 생각보다 전 사이즈가 작아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만, 이 작품이 막 누가 훔쳐갔다가 되찾았다가 순환이 많았는데 케이크를 닫고 있는 그 장면이 아마 전 세계에 타전이 돼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누가 케이크 테러를 했고 테러범은 정신병원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 얘기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모나리자의 순환사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이번 사태, 케이크 테러 사건 어떤 일입니까? 지난 29일 그 관객이 많이 몰리는 일요일에 한 남성이 모나리자 작품 앞에 케이크를 투척했던 사건입니다.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앞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데요. 이 남성이 할머니 분장을 하고 휠체어를 탑승한 채로 이 앞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많이 몰려 있어도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계시면 좀 비켜주잖아요. 덕분에 그림 앞으로 빠르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나리자 앞에 두 개의 펜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줄 설 때 보는 보조 펜스, 그리고 루브르 측에서 직접 설치한 나무로 된 펜스인데요. 이 남성이 휠체어를 타고 보조 펜스 맨 앞에까지 간 후에 이 휠체어에서 뛰어내려서 본인의 가발을 벗어 던지고 이윽고 나무 펜스까지 뛰어넘어서 작품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방탄유리를 마구 두드리다가 케이크를 바르고 장미꽃을 사방으로 던지면서 이런 행동을 벌였다라고 하고요. 직후에 10초에서 15초 정도 만에 경비원이 바로 남성을 제압하면서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남성이 끌려나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구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예술가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구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현장에 있던 관객들이 사진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니 모나리자라는 그 귀한 작품에 케이크 테러를 했다. 작품은 지금 어때요? 작품은 안전한 상태입니다. 일단 루브르 박물관 측에서는 코멘트를 거부하기는 했는데요. 과거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나리자가 좀 많은 테러를 겪었다 보니까 방탄유리, 4cm 두께 방탄유리로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품은 안전하고요. 사건 발생 이후에 유리를 닦는 관계자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문화재에 누가 테러를 했다. 일단 다 소개 상태에서 이걸 딱 가려놓고 뭔가 조치를 할 텐데 네. 사람들이 계속 찍고 있는데 걸레를 들고 굉장히 천천히 보안 요원이 닫고 있어서 아 요거 약간 문화적인 차이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케이크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벌인 사람은 조사를 받고 있나요? 네. 체포되고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요. 파리 검찰청 측에서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에 남성을 경찰서 로 연행하고 정신진료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나리자가 프랑스의 국보이기 때문에요. 문화재 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지구를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취지는. 근데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36세 남성이고요. 그리고 기후운동가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범행 저질렀던 이유는 본인이 이렇게 작품 앞에서 소리를 쳤듯이 사람들이 지구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작품을 훼손한다.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수단, 절차 분명히 중요할 텐데 예술가들이 지구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는다. 모나리자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건 거기에 관심이 쏠리게 하면 전 세계가 볼 거라고 계산을 했다는 거잖아요. 모나리자의 작품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뜻일 텐데 이게 값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값으로 따지면은 사실 뭐 이 작품이 프랑스 문화재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경매에 오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제 수치를 낸 것이 2조 3천억 원 혹은 최대 40조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저 수치인 2조 3천억 원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 될 텐데요. 일단은 이 2조에서 40조 원 사이 금액은 루브르의 연간 방문객 수를 고려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탈리아에 가도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정말 아름다운 작품 너무나 많고 유명한 화가의 유명작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수많은 작품 가운데 유독 모나리자는 왜 이렇게 높은 몸값을 인정받는가? 요거 좀 궁금한데요. 이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진 좀 작가로서의 명성도 있기는 한데요. 워낙 유명한 작가잖아요. 다빈치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남긴 작품의 수가 굉장히 적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미완성작이 훨씬 많은데요. 그 이유는 다빈치가 항상 새로운 기법을 좀 실험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품 수 자체도 너무 적은데 유독 이 모나리자 작품은 다빈치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귀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작품 자체가 가진 기법도 굉장히 독특해요. 이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을 당시에는 일종의 트렌드가 좀 인물이라든지 배경을 선명하게 그리는 거였는데요. 다빈치가 이제 이 당시에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걸 실험을 하면서 선을 사용하지 않고 뿌옇게 그리는 기법을 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 덕분에 모나리자의 미소도 굉장히 오묘하게 느껴지고 작품의 분위기도 신비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외적으로는 이제 다빈치가 가지고 있었던 해부학적인 지식들이 이 작품에 집약되어 있다라는 점도 좀 높은 가치를 갖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지도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지금처럼 유명해지게 된 데는 그리고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 데는 좀 모나리자가 겪었던 도난 사건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도난 사건이라 일단 모나리자의 그 약간 뿌연 듯한 그 느낌이 아련한 감상을 준다. 요건 인정해요. 네. 우리도 왜 셀카 찍을 때 카메라가 너무 깨끗하면 너무 내 자신과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약간 지저분한 필터 그런 거 사용할 때 블러 처리가 돼서 좋은데 모나리자를 훔쳐간
대담한 도둑이 있었다. 어떤 사건인가요? 100년 정도 된 일인데요. 1911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당시에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모나리자를 이곳에서 일하던 남성이 훔친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모나리자가 크게 막 주목받는 작품이 아니어서 프랑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측에서는 작품이 사라진 줄 몰랐다고 해요. 하루 동안. 그리고 뒤늦게 이제 박물관 폐관하고 국경 봉쇄하면서 작품 행방 찾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신문 1면에 내내 모나리자가 나오면서 엄청난 홍보 효과를 얻게 됐고요. 또 당시에 용의자 누가 이 작품을 가져갔는가라는 수색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용의자 중 한 사람으로 파블로 피카소가 지목이 되면서 다빈치가 그리고 피카소가 훔친 작품이다라는 타이틀로 유명해졌습니다. 피카소가 진짜 진범이에요? 아니요. 피카소가 진범은 아니었고 루브르에서 이제 밀매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모나리자는 훔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작품 도난이 발생하면 보통은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2년 만에 이제 진범이 잡히면서 모나리자가 루브르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 이 작품을 훔친 범인이 다빈치, 그림 그린 다빈치도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림 속 모델도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나는 애국을 하기 위해서 모나리자를 훔쳤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 작품을 훔친 다음에 모작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벌였던 사기극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애국을 위해서 작품을 훔친다. 이게 무슨 기적의 논리인가 싶기도 한데 복제품 가격도 상당히 높다 이 얘기 들었어요. 네. 이 작품의 복제품은 그럼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이 작품의 복제품이 작년에 경매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 복제품은 이 도난 사건 때 만들어진 건 아니었고 17세기에 다빈치의 추종자가 그린 그림이었는데 38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복제품이라면서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빈치의 추종자로서 그의 화풍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좀 많이 묘사하고서 반영한 부분이 있었고 이 작품 복제품 같은 경우에도 해킹이라는 남성이 구매를 하면서 일종의 좀 마케팅을 벌여서 작품 가치가 좀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복제품이 거의 40억 원에 이른다. 그것도 좀 놀랍기도 한데 모나리자 한동안 도난을 당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모나리자의 네. 고생 어디까지인가요? 이후에 1956년도에 염산 테러를 당하고요. 네? 같은 해 12월에는 작품이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 이후에 복원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또 2009년도에 한 여성이 뜨거운 차가 담긴 컵을 작품에 집어 던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많은 조사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본인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케이스였습니다. 아니 왜 모나리자한테 그래요? 네. 아무래도 프랑스 대표하는 작품이니만큼 좀 메시지를 전하기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모나리자가 만들어진 지 벌써 이제 5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가치를 보고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이들이 안 좋은 방법으로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도난 테러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미술 작품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높은 가치를 지닐수록 좀 관심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법적 절차로 죄값을 물기보다 복원 비용 청구 정도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쉽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몸값이 더 올라가고 이게 무슨 조화인지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였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돌아올 건데 2767님 축하드려요. 예매 그리고 2366님 타박상님 반갑습니다. 내일 올게요. 발전.